이 현장에 여러 타입의 복층이 있긴 하지만 이 타입이 제일 대출이 많이 나오는데요. 앞뒤 좌우가 좀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개방적인 테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남향이거든요. 4.7m가 넘는 거실인데요. 사실은 복층 승고 중에서는 제일 높은 편인데요. 여기도 수납 공간. 저 안쪽 방까지 모두 슬라이딩 도어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세대별로 주차는 한 대 이상씩 하실 수 있더라고요. 좀 큰 차를 갖고 계셔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면 주차도 가능하고요. 세대별로 1.5대는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구독자님들, 제가 60평 타입의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층에서 방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요, 방을 일부 조금 줄이고요, 이렇게 계단실을 좀 넓게 만든 상태예요. 위로 올라가시면은 커다란 거실하고요, 주방 겸 욕실과 방이 있습니다. 테라스도 엄청 크고요. 대출이 엄청 잘 나오는 집이니까 올라가서 편하게 보실까요? 스테어웨이 투 복층. 구독자님들, 이제 복층 계단을 편하게 올라와서 지금 제가 복층의 중심에 서 있는데, 여기가 거실이고요. 거실의 길이 한번 볼까요? 4.7m가 넘는 거실인데요. 여기 층고 높이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분양하는 복층 중에서 2.3m가 사실은 복층 층고 중에서는 제일 높은 편인데요. 제가 여기를 재보니까 2m 34 이상이 나와요. 한 4-5cm가 다른 집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특별히 낮아지는 공간들이 없으니까 키가 크신 분들도 쫑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들이 이제 3칸 슬라이딩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열고 수납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가 가전제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욕실도 있고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다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실까지 갖춘 곳이다 보니까 세대 분리해서 사실 때 여기서 식사도 다 해서 드시면 좋잖아요. 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공간, 개수대 일부 있고요. 싱크볼, 그러니까 저기 욕실 들어가서 보면요, 이 집이 또 욕실이 꽤 크거든요. 욕실은 기본 구성인데 어쨌거나 샤워기까지 있으니까 바닥 청소까지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저 안쪽 방까지 모두 슬라이딩 도어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폭이 2.8m인데요. 안쪽에 수납 공간을 빼고 2.8m입니다. 높이는 2.3m 이상 맞고요. 길이가 6m 20cm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침대, 책상, 옷장 이렇게 놓고 쓰시면 괜찮아요. 방 하나 제대로 길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환기창이 무려 3개나 있어요. 나가서 테라스 보실까요? 구독자님들, 저는 지금 테라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장에 복층에 입주하신 입주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가 좋으셨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전기를 쓸 수 있고 우선 테라스가 네모 반듯하게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 펜스까지도 삥 둘러쳐져 있는데 앞뒤 좌우가 좀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개방적인 테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남향이거든요. 남향에다가 이렇게 테라스를 만드시고 어닝하시고 약간 온실처럼 꾸며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봐요. 10평 가까이 되는 왕테라스, 우레탄 시공 깔끔하게 맞춰놓은 상태니까요. 데크나 인조된 뒤 어닝 놓고 예쁘게 꾸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실이 엄청 큰 집이고요. 실내 안에도요, 3룸이 엄청 크거든요. 방 큰 집으로 유명한 빌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은 여기 안쪽까지 들어오세요. 되게 깊죠? 확실히 엄청 넓네요. 여기가 네. 두 개짜리인데요, 거의. 네, 그래서 신발장이 거기 두 편으로 세 개, 제 쪽으로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문을 하나 더 달아서요, 이걸로 이제 전실의 팬트리룸 뭐 그런 형태로 꾸미셔도 괜찮아요. 현관 입구에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중문이 달려 있는데 줄문이 또 깔끔하죠. 벽이 바로 보이는 구조고 복도식으로 방방방방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이거든요. 안쪽부터 보실까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 안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규격을 재보니까요, 이쪽 규격만 3.4m, 3.3m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드레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드레스룸 겸용한 안방이다. 여기 현장에는요, A타입, B타입 두 개의 구조가 있으니까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요, 나오셔서 다른 구조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에어컨은 휘센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창. 다른 집들에 비해서 방이 30% 이상씩 더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실 들어가 볼게요. 욕실은 이렇게 턱을 넘어서 들어오시면요, 하늘색 그리고 아이보리색 톤으로 깔끔하게 타일이 되어 있어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여유 있는 편이에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우리 피디님이 이 방 보면 좀 크다고 느끼실걸요? 그러네. 이쪽 길이가 되게 긴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가 3.4m. 보통 방들이 한 3.1m 정도 길이가 나오는데 한 30cm 이상 더 늘렸고요. 여기 폭도 3.1m가 나오니까 넓고 깊고 큰 방이에요. 이 복도를 통과해서 저희가 욕실 볼 건데요. 아까 안방 욕실하고 사실은 규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똑같은 욕실이죠? 저 따라서 들어와 보세요. 아예 방 보고 나서 거실 주방 보도록 할게요. 이 방도 다른 방들보다 조금씩 더 크거든요. 3.3m, 3.2m.
원래 여기 안방 위치지 않아요? 보통은? 네, 지금은 이 구조 자체가요. 안방과 그 작은 방 위치가 서로 바뀐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안방 정도 크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 방마다 에어컨까지 다 있으니까 생활하시기가 편해요. 이 정도 규격이 돼야지 성인 좀 키 크신 분들이 방 하나 올 곳이 제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 볼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쾌적하게 되어 있죠. 아예 식탁이 매립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면 6인 이상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식기 세척할 수 있는 공간하고요. 하이라이터, 그리고 후드, 그리고 환기창까지 모두 다 있고요. 안쪽까지 수납 공간이 한 20칸 가까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현장 자체가 가격을 엄청 낮추고 특가세대로 분양을 하는 중입니다.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하죠. 쓰시던 냉장고 갖고 오시면 돼요. 들어오세요. 여기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에는 워시타워랑 이렇게 하단에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들, 추가적인 어떤 짐 수납도 가능하죠. 보일러는 나비엔으로 들어가 있네요. 거실이 동일 평형의 다른 집보다 좀 넓어요. 4.7m가 나오는데요. 창문이 많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밝은 창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정남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긴 가로식 구조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식 구조가 있어요. 어쨌거나 메인 샷시 자체가 남향으로 다 나있기 때문에 온 집안이 좀 밝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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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두시고 환기하시기도 괜찮고요. 아예 사생활 보호 필름이 부착된 샷시를 장착한 상태라서요. 바깥에 누가 우리를 보나 안 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추후로 이제 커팅 같은 거 하시면 정말 예쁘겠죠. 실링팬 달려있고요. 매립 조명들 많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간접 조명들도 들어가 있고. 여기 바로 에어컨 자리. 요 에어컨 가동하시면은 주방까지 충분히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8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의 복층세대, 특가세대, 그리고 대출이 많이 나오는 입주금이 3천만 원에 딱 맞춰진 그런 세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현장에 여러 타입의 복층이 있긴 하지만 이 타입이 제일 대출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실내 면적이 꽤 크기 때문이에요. 대출이 많이 나오는 호실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호실부터 분양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호실마저도 해약세대예요. 이 현장에서 바로 나가시면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마을버스 타시고 운정역, 야당역, 양방향으로 이동 가능하시고요. 보통 한 10분 이내로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차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문상한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한 5분 만에 주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위치입니다. 운정 신도시의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를요. 자차 한 5분, 10분 안에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어서 생활하시기가 편한 단지가 바로 여기 파주 상지석동이에요. 저희 분양대금 같은 경우에는요. 4억 극초반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입주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 최초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금 3천만 원, 생애 최초가 아니신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더 비율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사철 맞이해서 특가 그리고 입주금이 낮은 복층들 많이 많이 계약되고 있습니다. 이 집 어떠세요? 집 보러 오시죠.